제가 뭘 썼습니다. 여기다가 알렙, 눈, 유드, 라메드, 달렛, 바브, 달렛, 유드, 바브, 달렛, 바브, 달렛, 유드, 라메드, 유드. 네, 좋습니다. 어우, 훌륭들 하세요. 가르쳐준 지 몇 분 만에 이렇게. 네. 작곡이야, 작곡이야. 지난 시간에 가르쳐드린 히브리어를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잘 활용들을 하시다니.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요게 이제, 자, 이거를 일단은 보지 마시고 제가 입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닐레 도디 베 도딜리. 아닐레 도디 베 도딜리. 요게 뭐야 싶은 거 이게 이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는 나예요. 나. 그죠? 아니 레는 전치사예요. 누구누구를 위하여 또는 누구누구에게 이런 뜻이에요. 도디 요게 도드가 아까 뭐였어요? 아까 도드 기억나시나? 내가 달렛의 유명한 단어 중에 하나로 도드 도디를 말했는데 그렇죠. 숙부 뭐 숙모 요런 건데 여기에서 이제 원래 여기에서는 이제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다비드가 사실은 이거예요. 다비드. 다비드.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죠. 아, 네. 사랑하는 사람. 이걸 도드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요 도드에다가 요 아니에서 끝나는 이 요걸 여기다 딱 붙이면 도디 이러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돼요. 나의 사랑하는 자. 왜는 그리고 왜 네. 그리고 도디 나의 사랑하는 자 리 리는 여기 또 레 전치사에다가 요 아니에 요 끝에 있는 유들을 딱 붙이면서 리 그러면 나에게 또는 나를 위하여 요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아가서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다. 네, 우리 말로는 이렇게 긴데 히브리어로 하면 아닐레 도디 베 도딜리 이렇게 굉장히 짧게 되죠. 그래서 요 아닐레 도디 베 도딜리 요거는 어디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다. 혼인서약 오, 지금 잘 잡았어요. 혼인서약, 결혼식 이런 거 나왔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필요한 거. 부부가 결혼할 때 서로 주고받는 것 중에. 반지. 이스라엘에 여러분 반지에 요 글자를 새겨놨어요. 아닐레도 디베도디. 그래서 이 속에 지금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아닐레 도디베 도딜리 안에 레라는 전치사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니를 줄여서 이 인칭 전미사라고 하죠. 뒤에다가 명사 뒤에다가 붙이면 여기에서는 나의 이렇게 되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 그리고 리 나에게 레 도디 그러면 이제 요건 나의 사랑하는 자를 인칭 대명사로 바꾸면 그 사람이잖아요. 그. 그럼 여기서 노디를 그로 바꿀 수가 있어요. 단 하나를 바꿔가지고. 하나의 자음을 넣어서. 레하고 그, 히를, 후, 영어로 하면, 히브리어로 하면 후인데, 그걸 합치면 로가 되는 거예요. 로. 여기 로, 이렇게 되면 그에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 리. 이제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 정리를 해드리니까 원리만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요것이 아가서에서 나온 그 유명한 솔로몬과 그리고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언어였어요. 사랑의. 그래서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여기서는 전치사 레가 사용됐죠. 그런데 요 아래는 또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아니. 아니. 요거하고 똑같죠? 아니. 요거는 전치사 배예요, 배. 배. 요거는 뭘까요, 요거? 요게 한 단어예요. 아브. 아,
훌륭합니다. 아부가 아까 뭐였어요? 아부. 제가 처음으로 알렙으로 시작되는 단어 이야기할 때 아바 이야기했죠. 아바. 요 아바가 여기 아부에서 나왔어요. 아부는 아버지이고 아바는 아빠예요. 우리말로 굳이 그 어감을 표현한다면. 그래서 아부는 아버지, 요 배는 전치사인데 영어로 하면 인이에요. 인. 그럼 이게 뭐겠어요? 나는 아버지 아내 이렇게 되면 나는 아버지 아내. 배는 그리고 하는 정관사 더 영어로 하면 그 아부 그 뭐예요? 이게 아부가 아버지. 이 아버지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 아버지라고 또 해. 그 아버지는 내 아내. 야 훌륭합니다. 이게 나눈다면 배 아니에요. 배 아니. 아니를 줄여서 인칭전미사를 이렇게 붙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비가 되는 거예요. 비. 읽어 보면 아니 바 아브 이게 베하 아브 비 이렇게 하면 이제 요건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아버지 아내 그리고 아버지는 내 아내 누구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거. 예,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라. 그거는 이제 요 아래 색깔 있는 것은 뭐겠어요? 그러면 필기체. 그래서 이렇게 필기체로 바꾸면 필기체가 더 이쁘죠. 네. 이렇게 써보면 필기체가 더 이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아버지는 내 안에 요건데 요거를 주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바꾸시냐면 이거는 이제 아시겠죠? 아니. 그 다음에 이거는 전치사 배. 요거는 뭐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아비예요. 이 아부에다가 요거를 나의를 딱 붙인 거죠. 내 아버지 아비. 네. 아비. 왜? 요거는 처음 보는 단어죠. 아템. 아템은 너희들. 영어로 하면 you. 요게 아템이에요. 아템. 아템 너희들은 비. 비 뭐예요? 그 배 아니. 그래서 내 안에. 왜? 그리고 아니. 나는 배. 요걸 처음 보시죠? 요 아템을 받는 인칭 전미사 뒤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바헴 그러네요. 바헴. 여기서 이제 아까 그 캠이 아니라 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카프죠. 카프가 여기 들어요. 캠. 바헴. 그래서 요걸 이제 보면은 나는 나의 아버지 아내. 그리고 너희는 내 아내. 그리고 나는 너희 아내.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위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이것을 너희가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너희 안에 있다. 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가깝겠어요? 내가 가깝겠어요? 배가 훨씬 가깝죠. 레는 따로따로 독립적인 거예요. 그죠? 독립적인 것이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누구의 어떤 그 따로 서 있고 소유 형식의 그런 건데 배는 아예 그 안에 있다는. 굉장히 친밀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줄을 믿으세요? 이 주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이 그래요. 주님이 내 안에 내 아버지가 함께 있다. 그걸 믿어라. 그걸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친밀함, 그런 하나됨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이제 이 사이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기 전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신대요. 그게 이제 십자가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나와 내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이듯이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된다. 죄가 떠나가 버리고 이런 어떤 것들이 지금 이런 전치사 레에서의 배 요 속에 지금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아주 막 우리말로는 굉장히 긴데 히브리어로 하면은 이런 전치사 요 하나 안에 지금 다 들어있어요. 배, 레.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러면 말씀드릴 것이 이제 아까 배라는 전치사 나왔고 레라는 전치사가 나왔어요. 이거 제가 모음교는 아예 안 써드리는데 히브리어 아까 자음 배우셨고 모음에는 아, 에, 이, 오, 우가 있어요. 아, 에, 이, 오, 우. 이건 히브리어에는 원래는 없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 제가 굳이 여기다 모음교를 안 써드리는 것은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뭐 이제 요 히브리어를 배우시다 보면 다 자음만 써. 자음만 써도 이렇게 아까 이렇게 요래 놓으면 모음부가 없지만 아니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익숙해 딱 보이니까 아니 이렇게 근데 아에 이오가 있는데 그 아에 이오우를 유대인들이 이제 나중에 마소라 학자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발음 부호를 만들었어요. 점을 찍고 또는 이런 작은 작대기를 그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약속을 하는 거지. 이거는 아 발음이다. 아의 긴 발음이다. 또는 짧은 발음이다. 오의 긴 발음이다. 짧은 발음이다. 이러면서 약속을 한 것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이곳에서는 그냥 따로 소개를 안 하겠습니다. 아에 이 우만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배하고 레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요거를 이용을 할 때 이제 가장 많이 흔히 쓰이는 것이 뒤에다가 인칭 대명사 요런 것들이 이제 뒤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자 레 하나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레 레에다가 나를 붙이면 자 아니 아타 아트 이건 제가 좀 더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거라서 여러분이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아니 아타 아트 후히 그러는데 이것이 나 이것은 남자 너 여자 너 그리고 이거는 남자 그 여자 그녀 그래서 아니 아타 아트 후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 레라는 전미사를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필기체로 쓸 텐데 이걸 이제 레를 이렇게 하고 아니에서 인칭 전미사가 요거 하나만 딱 들어오는 거예요. 리. 그 다음에 이렇게 레에다가 아타를 붙이면 요거는 카가 돼요. 아타에서 아 모음만 살아나면서 레카 이렇게 돼요. 아트는 트로 끝났으니까 라, 흐. 그 다음에 또 여기에다가 후 같은 경우는 요 가운데 요것만 와가지고 로 이렇게 되고 여성인 경우에는 가장 흔하게 이제 이건 외우셔야 돼요. 라. 그래서 이렇게 헤이가 붙어요. 그래서 리, 레카, 라흐, 로, 라 이렇게 돼요. 이거는 네. 그냥 외우셔야 돼. 그래서 레라는 전치사를 만났을 때 인칭대명사 나가 붙으면 아니에서 이유드가 와가지고 리가 되고 아타에서 아 모음만 살아나면서 이제 이 카프라는 이 카프 서피시 들어가면서 레카 이렇게 이런데 이제 아까 카 발음이 들어가는 레카 너에게 또는 너를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고 여성인 경우에는 트 그래서 으 발음이 들어가서 라크가 돼 레카 그래서 여기서 레크 그럴 것 같은데 레크 안 그러고 라크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입에 자꾸 붙여가지고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 그에게 그를 위하여 그럴 때는 로 로하고 요 요건 이제 여러분이 이걸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이 요 바브 하나가 오로 들어가면 이게 이 남자 그를 대신하는 이 전미사로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실 거예요. 이 헤이 남자는 이 바브인데 여자인 경우는 헤이가 들어가요. 그래서 아라는 음가를 가지고 그래서 라 이렇게 되면 그녀에게 또는 그녀를 위하여 이렇게 그냥 외우셔야 돼.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리, 레카,
레하 레하 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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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피 정말 잘하시는데 로 로 라 라 로 라 여러분 이제 이게 이 전치사하고 인칭 대명사 단수형이 인칭 대명사가 붙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건 그냥 계속 리 레하 라흐 로 라 입에 붙일 수밖에 없어요. 자 복수형으로 이 기왕 나온 김에 복수형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 아니가 있었고 아니의 복수형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말로 하면 우리 말로 나 말고 우리 우리가 히브리어로 아나흐누 이런 거예요. 아나흐누 아나흐누 히브리어 어렵다. 우리말로는 우리인데 어떻게 아나흐누 어려워졌어요. 아나흐누 여기 우리예요. 그리고 이제 남자 너 그랬으니까 남자 너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까 우리 나온 대로 아템 그리고 여성인 경우는 아텐 그리고 이제 그녀들 그놈들 그녀들 이렇게 됐을 때 이 햄, 헨 이렇게 됩니다. 아나흐누, 아템, 아텐, 햄, 헨. 그럼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나흐누, 우리 남자 너희들 아템, 여자 너희들 아텐, 그리고 여자 그녀들 남자 그들 햄, 그리고 여자 그녀들 헨. 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거를 레라는 전치사하고 역시 결합을 시켜보면 여기 레에다가 요 끝에 요것만 딱 따와가지고 라 라누가 되는 거예요. 길게 안 내려오고 라누 아나크노에서 누만 여기서 아니에서 이만 오듯이 여기서 누만 와가지고 라누 그러면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이런 뜻이 되고 여기 라메데다가 아템에서 라헴이 요 템이 헴 이렇게 온 거예요. 라헴 여기서 레카에서 카프가 들어갔으니 여기서도 카프가 들어가면서 라헴이 되는 거예요. 요 맴은 그대로 오고 템 아템에서 템이듯이 여기서 라헴이 되는 거죠. 여기 이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템에서 라켐이 됐으니까 아텐 같은 경우는 라켄이 되는 거죠. 라켄. 그리고 이제 그들을 위하여 남성 그들을 위하여 라 요건 고맙게도 그대로 와요. 라헴. 여기에서 여자들은 라헨 이렇게 그대로 와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아주 뭐 흔하고 또 자주 이제 접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처음 접하신 분들은 그냥 외워 입에 그냥 자주 계속 반복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리 따라해 보세요. 리 리 레하 레하 라흐 라흐 로 로 라 라 라누 라누 라헴 라헴 라헨 라헨 라헴 라헨. 네. 좋습니다. 이러면 이제 전치사 레를 이용해가지고 나에게, 너에게, 그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이런 모든 것을 이제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됐어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 전치사 하나 또 뭐 배웠어요? 배를 이용해서 제가 바로 한 번씩 물어보겠습니다. 자, 배. 안에 이런 뜻인데 내 안에 어떻게 할까? 내 안에. 배하고 아니를 합하면 비가 되는 거예요. 비. 비. 아까 레하고 아니를 합하면 리가 됐죠. 그래서 나에게 또는 나를 위하여 이렇게 되는데 내 안에 그러면 배하고 아니를 합할 때는 비가 되는 거예요. 비 이렇게. 그래서 아니에서 요 유도 하나만 와가지고 이 발음만 살아나서 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배하고 아나흐누를 합하면 어떻게 됐어요? 아나흐니. 자 아까 레하고 아나흐누를 합쳤을 때 어떻게 됐어요? 라누가 됐죠.
그러면 배하고 아나훈을 합쳤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나훈비 아니다. 아나훈부. 이야, 난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예, 그냥 막 여러분 틀려도 계속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레하고 아나흐노를 합쳤을 때, 우리하고 합쳤을 때 아나흐노에서 누만 떼어온다 그랬죠? 그래서 라 누가 됐잖아요. 아나흐노에서 누만 떼어왔어요. 베라는 전치사에다가 이 아나흐노 우리를 붙일 때도 역시 끝에 나오는 누만 떼다가 딱 붙이는 거예요. 베누가 되는데 베누라고 하지 않고 발음을 앞에 베가 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누가 돼요. 바누. 바누. 유후. 예. 이제 막 머리가 막 돌아가느라고 정신이 없죠 지금. 예, 요게 이제 나 우리 이렇게 됐을 때예요. 자, 그럼 아까 레하고 남자 너 아타가 붙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레하고 아타가 붙었을 때? 너에게 그랬어. 레카가 됐죠. 레카. 그렇죠. 아타에서 아가 살아나면서 쿠프 요거 들어가가지고 레카 이렇게 됐는데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전치사 배하고 아타 남자 너를 딱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는 레카가 됐으니까 이번에는 바로 그거예요. 말을 해. 말을 해. 백하가 백하. 예, 백하. 아탄데 타가 오는 것이 아니라 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백하. 백하. 이렇게 해서 카프 소핏이 와가지고 백하 이렇게 되는 거죠. 남자 너. 너 아내. 배는 이제 배는 아내니까 레는 애기고.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뇌를 고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비 백하 그다음에는 바흐가 되는 거예요. 바흐. 바흐. 여자 너에게. 바흐. 그다음에 남자 너는 아까 너에게 했을 때는 로였죠. 그러면 로에서 라메드 대신에 이제 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로 대신에 로 말고 보가 되는 거예요. 우와! 드디어 이제 돌아간다. 보 요피. 네. 그리고 아까 여자 그녀에게 또는 그녀를 위하여 했을 때는 라 그랬어요. 라. 라메다고 헤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후. 요피. 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 예. 똑같아요. 아까 레하고 이 배는 바누 나왔고 아템 아테이 나왔죠. 아템 아테이 나왔을 때 아까 레 위하여 할 때는 라헴 라헨 이랬죠. 그럼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바 바로 그거요. 말을 해. 말을 말을 해봐. 바헴. 예, 좋아요. 바헴. 바헴. 그리고 여자 너희 아내는 여성형으로 할 때는 바헨. 바헨. 바헴. 바헨. 예, 이게 이제 전치사 매하고 결합됐을 때 형태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레하고 햄이 햄헨 그들 그녀들이었는데 라햄 라헨 그랬죠. 그러면 이제 배하고 할 때도 바햄 바헨. 오, 바로 이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하셨습니다. 바햄 오오 바헨 바햄 바헨 이렇게 됩니다. 예, 이거 아주 중요한 문법상 하나 오늘 끝난 거예요, 여러분. 와,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분 앞으로 활용할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전치사 배를 이용해서 비. 비. 내 안에. 백하. 백하. 너 안에. 바흐. 너 안에. 여자 너 안에. 보. 오. 그 안에. 바, 그녀 안에. 바누, 우리 안에. 박햄, 너희 안에. 박헨, 여자, 여성들 너희 안에. 바햄, 그들 안에. 바헨, 그녀들 안에.
발음이 비슷한데요? 뭐가요? 바헴, 바헨, 바헴, 바헨. 이건 헤이. 들리는 건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발음을 잘못했거나 귀가 잘못되셨거나. 내가 이게 히브리어가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이제 자꾸 내가 발음을 해보고 그러면 이제 들을 때도 그게 딱 들려요. 그래서 네, 이 정도까지 해가지고 전치사 아까 우리 그 성경에서 나온 아닐레도디베도딜리 아닐레도디베도디리 리 사라져 버렸네. 두 번째 아니 바아브 베아브 비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이제 비.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아주 굉장히 많이 쓰이는 전치사들과 전치사에다가 인칭 전미사를 붙여가지고 활용하는 것까지 여러분 배우셨어요. 서로에게 여러분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와 수고하셨어요. 아니 레도디 베도디 리 아니 베압 베하압 비 아니 베아비 베아템 비 베아비 바헴 아니 아타 앗 후 히 리 레하 라흐 로 라 아템 아텐 헴 헨 라누 라헴 라헨 라헴 라헨 비 바누 베하 바흐 부 바 바헴 바헨 바헴 바헨.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아까 우리 마치고 서로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토다라바. 네, 서로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토다라바. 토다라바. 네, 감사합니다.